대한민국 대표팀 북경 파나마 상대로 두 골 넣으며 2대1로 전반전 종료. 뉴스 1. 인사이트 장영인 기자, 석현준과 손흥민을 공격 선봉으로 나선 대표팀이 북경 파나마를 상대로 전반전을 으로 마무리 지었다. 16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는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과 파나마가 경기를 치르고 있다. 벤투 감독은 파나마 평가전에서 석현준을 원톱으로 세웠으며 손흥민과 황기찬을 좌우 측면 공격수로 배치한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SBS 이날 전반전에는 두 팀 모두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역시 대한민국의 경기력이 우세했다. 전반 4분 박주호는 황기찬의 드리블을 이어받아 파나마의 골망을 흔드는 데 성공했다. 스웨덴전에서 부상을 입었던 박주호는 그간의 아쉬움을 씻어내며 A매치 첫 골 기쁨을 맛봤다. 두 번째 골은 황인범 선수였다. 황인범 선수는 아시안게임 이후 전역했으며 전역 첫 골을 넣으며 대한민국의 전반전을 완벽하게 이끌었다. 아쉽게도 44분 아브딜 아로유가 만회 골을 넣으며 한 골을 내주며 전반전은 끝이 났다. SBS